때는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겨울 12월달 요맘때쯤에 종강을 하고 제 친구들과 수석으로 들어와서 저랑 어울려갖고 학점이 4.3이었던 친구가 2점대까지 떨어졌던 철진이라는 친구, 저랑 동반 입대한 윤여진, 징계 4번에 진술서 7번 쓴 친구, 그리고 한때는 좋지 않은 커뮤니티를 했으나 제가 갱생시키고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건영이, 뭐야 너무 말귀를 못 알아듣게끔 사투리가 너무 심한 근준이,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 가서 도박에 빠져갖고 지금 인생 말아먹고 있는 영준이까지, 이렇게 5명의 제 대학교 친구들, 제일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여진이가 1학년 1학기 때 학점을 진짜 사람 시력을 받고, 그것도 사람 시력도 눈이 좀안 좋은 사람 시력이었어요. 그 새끼 학점이 사람 시력 수준이라면은 보통 이제 2.0, 1.5 뭐 이렇게 1.8 이렇게 해갖고 사람 눈 좋은 사람 시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여진이의 학점은 눈 나쁜 사람 시력, 사람 시력이긴 사람 시력인데 난시야. 난시, 근시, 원시 다 있어. 그냥 안 보여. 이제 여진이가 이제 학점을 그렇게 맞고, 2학기 때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. 저는 그때 이제 과대였는데, 과대 새끼가 학점을 이렇게 맞냐고 그때 당시 학회장형한테 뒤지게 혼나고, 2학기 때는 좀 공부를 했었어야 됐어요. 영준이랑 철진이는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이었어서 얘네는 따로 공부하는 거고, 저랑 건영이랑 여진이랑 셋이서 도서관을 다녔어요. 이 3명이 가면 문제는 뭐냐면은, 그 도서관을 가기는 가요. 도서관을 가서 그때 당시에는 애니팡이 존나, 애니팡 하트 서로 보내달라 그러고 애니팡만 존나 겠어. 그래서 우리끼리 그때 게임해갖고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제일 곤란한 사람한테 하트 보내기 하자고. 그러면 시험 기간 때 취업 아직 못하신 06학번 형한테 애니팡 하트 보내기를 하면은 그 06학번 형이 저쪽 저기 책상에서 혼자서 공부하고 있다가 핸드폰이 띠링 울려. 윤여진님이 애니팡 하트를 보내셨습니다. 이거 보고서 여진이한테 아 지징 하면서 카톡이 와. 너 지금 도서관이지? 아까 봤다. 옥상으로 10분까지 올라와. 윤여진 아 내가 저 형한테 보내지 말랬지. 나랑 건영이는 하면서 막 도서관에서 존나 킥킥대는 새끼들 있죠.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. 그런 식으로 도서관에서 허송 세월을 보냈죠. 허송 세월 보내고 2학기 이제 기말고사를 딱 치르고 여진이만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나랑 건영이랑 그때 종강 파티 때 치킨을 먹다가 그 얘기를 듣고 존나 빡친 거야. 진짜 진심으로. 아니 너는 우리 셋이서 맨날 도서관 가서 맨날 애니팡하고 도서관에서 한 2시간 있다가 6시간 PC방 가고 같이 하면서 너 씨발 너 집에 가서 혼자 공부했지. 우리는 이제 너랑 상종 안할 거다. 그러니까 여진이가 아 왜? 왜? 막 이러다가 하다가 왜 받았냐고 하고서 이제 들어보니까 얘가 공부를 한게 아니고 우리 학교 그 제도 중에 뭐가 있냐면은 전 학기보다 학점이 2배로 오르면 주는 장학금이 있어요. 그래서 여진이가 1학기 때 1.2인가를 맞고 2학기 때 2.4를 맞아서 그거 넘어가요.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보다 학점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은 거지. 그래서 그때 딱 아 우리가 오해를 했었구나. 이제 여진이가 2.4를 뭐 저랑 건영이랑 2.5, 2.5 이렇게 맞아갖고 그래서 아 우리는 너가 학점이 되게 높은 줄 알았다. 사과한다. 그래서 여진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여진이도 자기 오해하지 말라고 자기 2.5 이상 맞을 수 있는 애가 아니라고. 이제 여진이가 자기 장학금 받았으니까 이제 놀러 가자. 왜냐면은 여진이는 그 장학금을 뭐야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할 수가 없어. 엄마 아빠한테 학점 2배 맞았다고 그 장학금 받았다고 얘기하면은 본인 학점이 결국에는 엄마 아빠가 알게 되거든요. 자기도 장학금을 어차피 다 써야 되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놀자 이렇게 돼갖고 우리가 딱 놀러 갔지. 놀러 가서 그때 술 막 흥청망청 막 먹고 막 다 놀고 나서 야 오늘 우리 다 같이 자자. 우리는 하나야. 다 집에 가지마 하고서 이제 같이 찜질방을 갔어요. 찜질방을 가갖고 영준이가 술에 존나 취해 있어갖고 오줌을 쌌어요. 샤워하면서 오줌을 쌌는데 그게 건영이 다리였나 다리털인가에 어디에 맞은 거야. 저기 뭐야 건영이가 하면서 막 이제 욕을 한 거지. 당연히 욕이 나올 수밖에 없죠. 자기 다리에다가 오줌을 싸는데. 그러니까 영준이가 딱 서 있다가 영준이가 우리 중에서는 제일 튼실한 친구. 넘어가요. 영준이가 딱 서 있다가 야 커서 어쩔 수 없어. 조절이 잘 안 돼. 그리고 씨야 오줌 조금 묻은 걸로 왜 그러냐? 어? 이 새끼 봐라? 오줌 조금 묻은 걸로 왜 그러냐? 하고서 그 영준이를 우리가 무릎을 꿇렸어. 이렇게 샤워장에서 무릎을 딱 꿇린 다음에 그 영준이 등에다가 여진이가 오줌을 그냥 1리터를 쌌어요. 그냥 이제 오줌 조금 묻으면 어때 새끼 하면서 나랑 철진이랑 건영이랑 다 잡고 있고 영준이 등에다가 오줌 싸는데 그러면은 우리 팔에도 묻어. 묻는데 상관없어. 이 새끼가 더 묻으니까 그냥 이건 참을 거야. 나 우리끼리 아 이러고 있고 사과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더러운 얘기였나요? 죄송합니다.
뭐 놀고 하다가 이제 자자 하고서 그 영준이가 그 애초에 그 찜질방에서 잘 생각을 하고 멀티탭을 갖고 왔었어. 멀티탭을 꽂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충전기 다 꽂아서 거기다 놓고서 딱 자고 일어났는데 멀티탭 째로 거기 달려있던 핸드폰이 다 없어진 거야.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. 찜질방 전기를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멀티탭을 껴서 이렇게 썼으면 안 됐는데 잘못 생각했다고서 사장님한테 가서 사과를 드렸지. 사장님 죄송합니다. 저희가 멀티탭까지 갖고 와서 찜질방 전기를 썼습니다. 사과 드릴 테니까 핸드폰 좀 돌려주세요. 그러니까 그 전기 써도 되는데 손님들 핸드폰을 갖고 가지는 않는다. 안 가져간다. 그래서 우리가 뭐야? 거기서 이제 애들 하니까 철진이랑 몇 명 애들은 새벽에 깨서 핸드폰을 해야 돼갖고 충전 100% 된 거 보고 자기가 핸드폰 하다가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잤어. 그래서 얘네들은 안 뜯겼는데 술이 좀 많이 취해갖고 아침 10시까지 그냥 내리 연장 그냥 스트레이트로 잔 저랑 영준이 핸드폰만 없어졌던 거예요. 결국에는 경찰에다 신고를 했지. 보니까 노란 색깔 패딩 입은 놈이, 그러니까 찜질방에 들어와서 애초에 옷을 갈아입을 생각이 없는 채로 노란색 패딩 입은 채로 들어와서 딱 얘가 오다가 어이구? 마침? 하나만 들 필요 없이 콘센트에 다리 달려있네? 그 심지어 우리 콘센트에 다른 분들도 다 꽂은 거야. 어머나 개꿀 하고서 딱 멀티탭 그째로 하고서 가방에다 넣고 튀 하고 가버렸. 이제 그 놈이 그렇게 훔쳐가서 그 신고를 해서 이제 한 두 달 있다가 잡았다고 연락 왔는데 그 친구가 16살인가 17살이었어요 그때 어때요? 전 20살이고 저는 성인이고 심지어 21살 이제 올라가 맨날 형이죠? 21살이고 17살 이런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 형들 핸들폰 쌍놈의 새끼 하고서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거를 딱 인지하게끔 그래야 다신 안 해. 따끔하게 혼나야 그대로 안 하니까 징역 30년 정도 때리겠습니다 얘기하니까 이제 그 형사님도 그 정도는 안 된다고 이제 따끔하게 혼내고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아 자기 보상해 줄 생각 없고 그냥 깜방 가겠다고 그러더라고. 진짜 그래서 보상 못 받았어. 그래갖고 자기 처벌 받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나한테 물어보길래 아유 받고 싶으면 줘야죠 당연히. 걔가 선물이라도 많이 받아봤겠냐고 벌 받고 싶다는데 당연히 벌을 줘야죠. 하고서 나는 그 가서 그 썼지. 처벌 원합니다. 그러고 나서 갤럭시 S2는 그냥 버렸습니다. 여진이도 오바나 휘파람을 불어라 오바나 그래서 띠띠띠띠띠 이러면서 오줌 싸고 영준이 막 아 따뜻해 따뜻해 36.5 거의 인간 온도계였어. 아! 그때 여진이가 좀 감기가 좀 있었어 갖고 아마 37도 정도 됐었을 거야. 그래서 더 따뜻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.